내일장 미리 보기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상승은 했는데 상승한 종목들을 들여다보니까 대부분 시총 상위주나 아니면 2차전지나 이런 쪽에 굉장히 좀 쏠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내일 어떻게 좀 대비할까요? 그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대형주라든지 혹은 2차전지 쪽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네. 우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CPI라든지 통화정책 같은 그쵸. 그런 행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약간의 변동 장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CPI라고 볼 수가 있는데 CPI, 2월 CPI가 6월 6%를 찍었고 얼마나 하락할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 추정치로는 5.2%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시장은 아무래도 환호를 하고 상승을 하게 된다면 관련했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연준의 명분이 계속 강화가 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CPI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거기다가 FOMC 회의록도 12일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렇죠. 관련했을 때 연준 의사들이 성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매파적에서 비둘기파로 얼마나 바뀌었는지 여부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투자 심리에 대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11일에는 한국 금통위 있는데 관련했을 때는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보다는 한은 총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코멘트를 네. 치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라든지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했을 때 통화정책에 대한 행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에 따라서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2차전지 이벤트가 내일 있습니다. 저는 2차전지 섹터의 변곡점이 될 수도 혹은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내일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인데 네. 아무래도 실적은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 섹터에 가장 크게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앞으로의 캐펙스가 얼마나 성장을 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자회사가 IPO를 할 때 어떻게 상장할 건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일단 시장에서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은 2차전지 섹터 했을 때 밸류가 좀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올라왔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의 기간 조정이라든지 혹은 가격 조정이 소폭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거에 따라서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실적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실적 좋은 종목군들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관련 종목군들은 지금 바닥권에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라든지 임플란트라든지 엔터 같은 실적으로 대표되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아직까지 2차전지 섹터와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섹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관련 네. 섹터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까지 덧붙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어떤 섹터, 어떤 업종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엔터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엔터 섹터가 시장 대비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견조한 섹터예요.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SM 이슈로 인해서 한참 소강 상태에 있었다가 지금 지민이 BTS의 지민이 네. 빌보드 101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엔터에 대한 그쵸. 관심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K-POP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아이돌 산업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관련했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엔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장도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 지금 실적도 굉장히 잘 찍히는 섹터입니다. 특히 네. 엔터 4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 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
콘서트라든지 앨범 판매량을 봤을 때 앞으로의 매출은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엔터 섹터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산업입니다. 네. 아무래도 팬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라든지 아이돌이 있다면 컴백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옷을 좀 덜 사고 내가 먹을 것 좀 덜 먹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차트 순위에 진입해보겠다고 앨범 굉장히 많이 사고요. 네. 컴백하면 굿즈도 사야 되고요. 또 포토카드 얻어야 되는데 포토카드 몇 장에 2만 원, 3만 원입니다. 네. 네. 약간의 제 덕심이 들어간 것 같은데. 네, 네, 그만큼 뭐 아이돌이라든지 팬덤을 기반으로 한 산업 자체가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지금 뭐 경기라든지 물가라든지 관련 없이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엔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눌렸을 때 SM 이슈 때문에 약간은 눌렸을 때 다시 한번 더 접근해 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엔터주들도 어쨌든 계속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주가는 지금 살짝 쉬어가고 있죠. 오히려 이런 때 좀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의견이셨고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내일 시초가에 살펴볼 종목도 엔터주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하이브랑 YG엔터 쪽에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예. 네,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밸류가 굉장히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해가지고 YG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왔거든요. 네. 관련했을 때 주요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탄의 지민이 빌보드 1위에 대한 업적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YG엔터에서 블랙핑크의 지수 솔로 앨범이 잘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네. 많은 시장 투자자분들께서 잊고 계신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네. 지수가 솔로 아티스트 최초로 초동 밀리언셀러를 기록할 만큼 솔로 앨범 굉장히 판매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연내 지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솔로 앨범 판매할 예정입니다. 일단 제 세대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뭐 제 세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지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솔로 앨범 내기만 하면은 굉장히 판매가 잘 그렇죠. 되고 있거든요. 특히 뭐 약간 좀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관련했을 때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굿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판매가 잘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특히 YG엔터가 가지고 있는 IP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 게 블랙핑크가 있습니다.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앨범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아직까지 월드 투어가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티켓 단가 상승이라든지 규모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수익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 네네. 물론 블랙핑크 재계약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요소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가 굉장히 저평가되고 특히 실적 같은 경우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블랙핑크의 딜을 이어서 그 걸그룹이 데뷔를 할 예정인데 베이비 몬스터가 2분기에 데뷔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네. 이미 팬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놨어요. 유튜브 구독자 수만 하더라도 160만 명이 넘고요. 총 조회수만 하더라도 1억 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이미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앨범을 판매를 하고 데뷔를 했을 때 안정적인 팬덤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앞으로의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거기다 트레저 같은 경우에도 일본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다 보니까 트레저 같은 경우에도 일본을 기반으로 했을 때 굉장히 팬덤이 많이 확대가 되고 거기다가 3, 4년 차이다 보니까 네. 앞으로의 성장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점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YG엔터 내일 가격 전략 어떻게 접근해볼까요? 지금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 음봉을 좀 그리고 있긴 네. 한데 저는 접근을 해보신다면 5만 7천 원에서부터 시초가까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6만 7,500원을 제시를 할 텐데 네. 1차적으로 6만 2,000원대 라인대를 좀 뚫게 된다면 6만 7,500원대까지 굉장히 좀 상방이 열려있다 보니까 네. 관련 부분 이 라인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는 5만 5천 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 엔터주들 중에 또 살펴볼 만한 종목으로 알려주셨으니까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시은 팀장과 함께 내일장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